촉각으로 왔는데. 너 권이 촉하지? 그지? 아, 이 자식 이거 완전 타짤세. 근데 타짜가 뭐예요? 타짜도 껴줘요? 승부욕이 굉장히 저도 강한 타입이라서 게임 같은 걸 오히려 좀 피하는 성격이에요. 영화를 계기로 처음 마술사 선생님한테 화투도 좀 배우고 손기술도 좀 배우고. 최 선생님은 저로 말했을 때 이미 이제 그 극중 인물인 함대길의 빙의가 되다시피 한 상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구나. 굉장히 좀 밝고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. 아, 내가 저 나이 때는 꿈도 못 꿀 엄청난 무게감의 역할인데 너무나 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. 대길이 역할에는 눈이 좋은 배우가 하길 원했거든요. 눈으로서 인생이랑 파도를 뚫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눈이 좋은 배우로서의 최승현은 거의 최고였죠. 대체할 수 없는 배우였었고 솔직히 좀 부담감도 있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저라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색깔이 나올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오인들이 나셨대? 아가리 닥치고 패나 돌리시지. 그러지! 돌리잖아요. 자, 그럼 시작하기 전에 룰부터. 그 개평 어떻게 할까? 언제 갔다가 개평입니까? 상한도나. 그게 뭔데요? 그건 나중에 대형사고 터지면 묘한 책임, 무한 책임. 무한 책임. 그 젊은 분이 아주 남자네 아주. 어? 자, 개강합시다. 정말 이 영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.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테크니션이라기보다 이제 아티스트에 가까운 재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어요.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배우입니다.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설레이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